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UBC 프라임뉴스입니다.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첫 주말을 맞았습니다. 가정의 달 황금 연휴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관광지마다 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시민들은 푸른 봄 기운을 뽐내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아 마스크 걱정 없이 산책을 즐겼습니다.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돗자리에 앉아 간식도 먹으며 모처럼만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. 그 어른이 편찰이 있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바깥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꽃구경 나오는데 정말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주말을 맞아 바닷가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렸는데요.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.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5.5도.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버이날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, 낮 기온이 18도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.